오늘은 크락션이라고도 얘기하죠. 크락션 아니라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손이가 소형차라서 삑삑삑삑삑 하고 소리 나는 것을, 그게 아니라 그랜저 소리와 같이 뿡 하고 나는 그런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유튜브에 DIY, 보통 뭐 DIY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개별적으로 각자 자기 집에서 해가지고 수리하는 이런 제가 동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김천에 있는 공인나라 모함점, 김천에 있는 모함점 공인나라에서 가량을 금방 말씀드렸던 띡띡 하는 소리를 사실은 개별적으로 고치는 것보다 이곳에 와서 준비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화두를 리프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를 교체를 했는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달아야 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달 때 노우면서 하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를 달았었는데 두 개를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렇고 저희는 무슨 다 통이 지난번에 작업하시면서 그 라인을 살려뒀던 것을 다시 작업을 해서 따서 올립니다. 뭐 저도 유튜브도 한번 그 확인을 해봤지만, 유튜브에서 보면 이 본넷을 떼고 다 한번 쇼를 하더만, 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인나라 같은 경우 와서 리프트를 올려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작업하시는 거 보니까 꼼꼼하게 아주 사장님께서 잘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리 하시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날씨가 워낙 추운 관계로 손이 꼬다서 작업하기가 워낙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0분? 20분? 선생님? 네, 지금 작업하시는 모습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주 꼼꼼하게, 아주 조심하게 다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개별적으로 앞부분을 다 뜯어내고 뭐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작업했다는 그런 유튜브도 계시더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데 와서 리프트에다 올려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하루 종일 해서 뭐 내 차는 내가 고친다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이분들도 성심성의껏 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다 그리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뿐이지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들이 접속하시는 거 보면 같은 색상들이 이렇게 소음에서 연결되는 거 보시면, 사실 안전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같은 생각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후에 이 경적 소리를 두 개를 달았을 때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지만, 그 비교를 안 해봐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소형차의 경적 소리와 우리가 제네시스에서 나는 소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소형차를 모시는 분들 무조건 이렇게 공인나라 같은데 찾아가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무조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혼자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 이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사장님께도 사실 죄송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옆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은 아무 말씀 없이
묵묵하게 작업해 주시는데 사실 이 사장님께서 사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 사장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장님 말씀도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그 경차기 때문에 이 혼을 두 개를 붙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디다가 과연 두 개의 혼을 겹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조금만 더 있다 보면 해결이 되겠죠. 모든 일은 다 해결이 되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혼을 두 개를 겹쳐서 지금 달아봅니다. 사실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리도 달아보고 저리도 달아보고 사실 사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지금 그 커넥터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 그 요것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져 다른 것, 이게 요번에 새로 추가해서 다른 것. 또 여기 보시면 같은 색상끼리 연결을 했고 이렇게 포인트를 해서 이것을 다시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속해서 고정시킬 부분이 사실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가장 고민이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형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될지 그게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쉬다가 이렇게 좀 미리 불을 비치두고 이러면 좋겠죠. 자, 작업하는데 이런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에요. 즉 정형화된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좀 풀고 했어요. 맞았어요. 응, 맞았어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사 길이가 딱 맞죠, 그러면. 조금 더 가야 돼요. 예. 되게 못 달겠네요. 못 달겠어요? 네. 그럼 이쪽에 여기는 어때요? 여기. 이쪽에.
여기 거기 위에 긴 나사 있잖아요. 그것도 끌어내기가 마땅치 않은 쪽이죠. 저거하고 배선이 또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지금 달았던 거를 빼갖고 여기다가 둘 달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래 위로 이렇게 해갖고 긴데다가 요건 빼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빼기가 거지 같죠, 나사를. 전방 감지 센서거든요 이게. 어. 웬만하면 이런 거 안 달라 그래요 저는. 그죠? 예. 그 영향 갈까봐. 예. 이것이 공간이 사실은 지금 워낙 좁은지라 이 혼을 두 개를 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가장 고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라인도 그렇지 이 혼이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껴야 되겠다.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럼 라인도 더 가까워 지고. 어렵죠. 됐다. 아, 차체 간섭이 없어야 될 거 이게. 예? 차체 간섭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오일도? 예. 오일도 각 한다 그러네요. 아,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진 오일도 교체를 합니다. 근데 엔진 오일을 보니까 어느 정도 교체를 할 때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엔진 오일을 교체합니다. 엔진 오일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가지고 와서 교체하는 것과 이곳에 있는 오일을 교체하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도 제가 볼 때는 이 교체하는 곳에 사장님과 어느 정도의 친밀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대하고 인간적으로 자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듯이 이 분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저도 저 자신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사장님과 사실은 인간 다음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댓글로 주시면 함께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공기압은 거의 40에 맞추는 것 같습니다. 왜 잘 되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지진 났다 그러네. 네? 김천에 지진 났대요 지금. 지진 났다고요? 네, 김천에. 뭐 지진 나도 뭐 꼭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니까 그냥 지진 나도 뭐. 아파트가 막 흔들려가지고 겁나 죽겠다는 거 지금. 그럼 그 사람은 죽어요. 지진 났다고 겁나면.
그럼 뭐. 오일 피카를 갈고 이제 기름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제 엔진 오일을 다 걸겠습니다. 전화하지? 필파 교체하고 필파 안에도 좀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풀어내야지. 됐습니다. 승진아, 이제 엔진 오일을 교체를 받겠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폰 테스트를 시켜봐야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시동을 걸고 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틀었습니다. 거기 막 흔들리고, 흔들리고 막 소리 나고. 그렇죠. 어떡하네. 테스트를. 메시지 꺼내는거 아이가? 예. 그렇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제일 심해 이게. 자, 이제 트랙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소리가 어떠세요? 굿. 예, 감사합니다. 제가 눌러. 사장님 말씀이 이 혼을 두 개를 달아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장님.